손톱이 빨갛죠, 얘네들도. 흙은 바짝 말라져 있죠. 페트병이 안에서 아주 잘 커요, 예쁘게. 그래서 마디바, 요 마디바를 자랑을 많이 했는데, 페트병 라울도 아주 잘 크고 있어요. 그러니까 페트병에 키우는 애들은 다 잘 커요. 가을에 물들면 상당히 알록달록 그 사탕처럼 예뻐지는 라울인데, 이게 지금 한 3년 돼가는 것 같아요. 페트병에 심은 지 한 2019년도에 심었나? 지금 위에 완전 낑겼죠, 얼굴이. 자극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하우스를 벗겨주러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우스를 벗겨주고, 지금 이제 내놓을 다육이는 내놓고 있는데, 오늘 또 31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원래 7월 말 정도 되는 온도인데, 온도가 빨리 좀 많이 더워졌기 때문에, 그래도 잘 있네요, 애들이. 그래도 다행히도, 먼저처럼 막 폭우가 많이 쏟아지진 않고 간간이 비가 내리긴 하는데, 오늘도, 1시, 2시 소나기 소식이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안 올 것 같기도 하고 올 것 같기도 하고, 일단 하우스를 벗겨주러 나와갖고 지금 벗겨주는 상태, 지금 확인하러 나왔습니다. 다육이들이 그래도 잘 있어요. 그래도 잘 있고, 그래도 다행히도 비가 많이 안 와서 요즘에. 저번에 비가 너무 폭우가 많이 쏟아져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요즘에는 비가 이제 중간중간 쏟아졌다가 또 갰다, 쏟아졌다가 됐다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얘도 레드 다이아몬드 스테이 금인데, 얘도 좀 약한 애예요. 근데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입장이 많이 커졌어요. 요 다육이도 입장이 많이 커지고, 샤울레스 시스 금은 제가 좀 비를 맞추려고 가상에 뒀는데, 비가 또 이렇게 비 맞으라고 두니까 애들이 나와 있는 애들 비 맞으려고 좀 몇 개 내놨더니 또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들여놓고, 이게 비치홀이대. 저희 집에 얘가 제일 예뻐갖고 진짜 가운데가 좀 약간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요 다육이도 아주 잘 크고 있어요. 요 어저께 다육이를 제가 하우스를 덮어주고 나서 여기를 깜빡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어제 비를 맞췄어요. 그래서 어제 비를 맞췄고, 근데 뭐 비가 많이 안 오고 뭐 잠깐 쏟아졌다가 또 말았다 쏟아졌다 말았다, 다행히도 다행히도 그래갖고 괜찮은 것 같아요. 걱정을 했거든요. 비 맞으면 애들이 좀 무너지는 애들이 있어갖고 요즘에. 그래서 그래도 다행히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비를 맞춰도 될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이제 쏟아지지 않기 때문에. 다만 이제 비를 맞추고 높은 그 온도 있죠. 온도에 그 균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수돗물들은 소독이 돼서 괜찮은데, 빗물은 제가 곰팡이 균, 무름 좀 이렇게 그런데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약한 다육이, 분갈이 막한 다육이는 빗물을 맞추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 또래에 계신 분들은 이제 빗물을 많이 맞히거든요, 분갈이 하고. 근데 제가 보니까 저희 엄마도 이제 제가 다육이 키우니까 이제 심심해서 이제 다육이를 이제 몇 개 사다가 제가 갖다 주진 않았는데, 어머니가 사다가 키우시다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뭘 키우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이제 심심해서 갖다 키웠는데, 봄에는 아주 잘 크더라고요. 근데 여름에는 확실히 여름비를 맞고 걔가 무너지더라고요. 보니까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름비 맞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름비는 이렇게 막 분갈이 하는 애들은 위험해요. 근데 오래된 애들 있죠. 분갈이 한 2, 3년 된 애들, 1년 된 애들, 그런 애들은 괜찮아요. 근데 막 분갈이 한 애들이 빗물 맞고 많이 무너진답니다. 이렇게 아주 잘 있죠. 홍상생 술이 참 예뻐요. 여기 원래 흔들어서 살짝 흔들어 떼줄 때 떼는 거거든요, 맑은 날. 이거를 잘못 떼게 되면 여기에서 얘네들이 바이러스가 많이 와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꽃대 조심하셔야 되고, 꽃대는 관리를 비우기 전에 싹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게 지금 얘는 이렇게 싹 말랐는데 얘는 아직 덜 말랐죠. 요런 걸 떼주시는 게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바짝 말라갖고 얘가 삐뚤어졌을 때, 잡아서 살짝 흔들어서 떨어질 때, 그때 떼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무름이 장마철이 가장 많이 오고, 썩음, 여기서 곰팡이균들이 많이 생겨요. 마디바 예쁘다 그랬더니 여기가 탔어요, 가상이. 이렇게 예쁜 마디바, 여름에 색깔이 핑크핑크해지는 것 같아요. 이쪽에도 마디바가 있죠.
얘는 아주 물이 고파갖고 난리가 났죠. 얘가 원래 베란다 안에서 키우던 마디바인데, 제가 이제 가상에 빗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가상에 좀 물 고픈 애들 이렇게 놨어요. 벤바디스하고 마디바. 얘는 완전 핑크핑크해졌죠. 그러니까 베란다 안에서도 이렇게 예쁜 모습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내놓고 나서 빗물 좀 맞추려고 했더니 비가 신기하게, 비 좀 맞아라 하고 내놨더니 비가 이렇게 많이 안 와요. 처음에는 제가 비가 막 너무 많이 와갖고 폭우가 연타로 계속 한 보름 넘게 오다 보니까 달기도 힘들고 사람도 힘들고 그랬는데, 이렇게 다행히도 비가 그전처럼 이렇게 많이 오지는 않아서 다행입니다. 이제 한 3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한 3일? 3일 금요일까지 비 소식이 간간이 있어요. 이렇게 아주 잘 있답니다. 얘도 마디바. 제가 페트병에서 키우는 마디바인데, 이렇게. 이렇게 입장이 속안이 좀 많이 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손톱이 빨갛죠, 얘네들도. 햇볕에 내놓고 잘 키웠는데, 제가 비가 오고 나서 한 일주일 넘게 베란다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흙은 바짝 말라져 있죠. 페트병이 안에서 아주 잘 커요, 예쁘게. 그래서 마디바, 요 마디바를 자랑을 많이 했는데, 요번에 빗물을 좀 많이 맞고, 소나기. 그리고 그늘 안에 좀 있다 보니까 색깔을 좀 많이 뺐어요. 이렇게 아주 튼실하게 잘 자라는 마디바. 여름에 데려오면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분갈이를 해보니까 겨울에 분갈이한 애들이 제일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겨울하고 초봄, 요런 애들이 제일 잘 지내요. 그래서 예전에는 겨울 분갈이를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겨울에 분갈이, 여름 분갈이, 그러니까 겨울하고 여름 분갈이가 제일 안 좋다는데, 제가 보니까 여름 분갈이 빼고는 다 괜찮은데 제가 보니까 겨울에 분갈이는 한 애들 있죠. 합식한 애들, 요런 애들, 그런 애들이 참 잘 지내는 것 같아요. 12월 달서부터 한 그래도 한 3월 달까지, 그러니까 초봄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쪽 파랑새가 색깔 완전 뺐죠. 옷자락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갖고 얘를 좀 다질라고 내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페트병 라울도 아주 잘 크고 있어요. 그러니까 페트병에 키우는 애들은 다 잘 커요. 그 어려운 방울복란도 그렇고 방울복란금도 그렇고 페트병에서는 잘 크는데, 제가 그 화분에서 키우는 라울이 있어요. 걔네들은 내놓지 않으니까 완전 옷자람 초록초록 해갖고 완전 못난이 됐거든요. 근데 얘네가 지금 노릇으로 마저 가을에 물들면 상당히 알록달록 그 사탕처럼 예뻐지는 라울인데, 사실 근데 저는 라울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이 라울을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 2년 전에 나눔하고 남은 애를 페트병에 심어서, 이게 지금 한 3년 돼가는 것 같아요. 페트병에 심은 지 한 2019년도에 심었나? 19년도에 심어갖고 키우는데, 그 페트병도 사실 이렇게 보면 오래되면 이게 줄도 끊기고, 얘네들도 조금, 그래도 얘는 괜찮네. 얘는 백상수는 행수병이 좀 단단해요. 백상수는 좀 괜찮아요. 이렇게 지금 잘 크고 있는, 지금 위에 완전 낑겼죠. 얼굴이 자라갖고. 그래서 얘도 좀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예쁘니까 손을 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키우고 있는 라울입니다. 아주 잘 크죠?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그저 이렇게 화분에다가 심지 않고 페트병에다 한번 심어서 한번 키워보세요. 예쁘죠? 이게 페트병이 낡아서 그러는데 얘들도 이렇게 아주 잘 크고 있는 라울입니다. 얘네들도 내놔야 되는데, 또 내일서부터 3일까지 비 소식이 있어갖고, 지금 근데 그 비가 이렇게 양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비를 맞춰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오래된 애들은 제가 비를 맞아도 괜찮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게 좀 묵지 않은 애들, 비를 맞으면 좀 안 좋은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 비를 맞아도 문제가 되진 않아요. 얘는 아악무예요, 아악무. 아악무도 되게 예쁘죠. 늘어지게 수영이. 얘네들이 제가 알기로는 코끼리 밥이라고 들었거든요. 코끼리가 얘네들을 먹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코끼리 밥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아악무, 뭐 사랑무, 아악무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알록달록한 애들, 핑크빛 나는 애들은 사랑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얘네들은 아악무인데 제가 아악무도 좋아하거든요. 얘네들이 약간 금빛,
금빛이 약간 불을 상징하잖아요. 행운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 요런 게 생긴 애들을 제가 좀 좋아해요. 금빛 좀 들어간 애들. 모양이 들어간 애들이 색깔이 좀 보는 재미가 쏠쏠해요. 그래서 그냥 일반 초록빛보다는 그래갖고 요런 애들을 좋아하는데 제가 옛날에 식물을 키웠을 때 어저께, 아, 오늘이 새벽에 좀 추웠나 봐요. 그래서 목소리가 좀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요런 빛깔을 좀 좋아하는데, 요런 애들이 그래도 좀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예전에는 되게 비쌌는데 요즘에는 요렇게 금들 들어간 애들이 요즘에 인기가 많다 보니까 가격이 되게 좀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갖고 요런 거를 요즘에 구입을 해다가 이렇게 페트병에 심어서 관리하는 것도 괜찮고 아주 잘 크죠. 아주 튼실하게 아주 잘 크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나울은 이 페트병에 있는 애들은 너무 예뻐갖고 제가 좋아합니다. 근데 화분에 자라는 애들은 너무 못난이가 돼갖고 화분도 크고 그래갖고 제가 내놓지 않고 요즘에는 좀 신입 애들 많이 내놓고 다진이라고 작년에 좀 예뻐라 하는 애들은 되게 못난이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러블리로즈 보여줬죠. 작년에 되게 예뻐갖고 인기 폭발이었었는데 요즘에는 잘안 보여지죠. 못난이 돼갖고. 이렇게 페트병에 내가 다육이를 잘못 키운다 그러면 페트병에 한번 넣고 키워보세요. 그러면 아주 튼실하게 아주 대품으로 잘 자란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꽃보다 다육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